자, 세계관 대전 4강 두 번째 경기 디아블로 대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대 디아블로의 경기입니다. 먼저 디아블로 진영, 탱커의 디아블로 티리엘, 전문가의 아즈모단, 암살자의 카라짐 카시아입니다. 지원가지만 암살 가로치고. 자, 그리고 워크래프트 조합, 탱커의 끔찍하죠. 거의 뭐 올스타죠. 가로시 이렐, 그리고 암살자의 켈타스 줄진, 지원가의 화이트메인입니다. 화이트메인 15레벨 정말 구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전투를 시작한다. 자, Q 화메, 철권 카라짐, 뭐 이건 아까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에 비해 정말 한타도 뒤지지 않고 운영도 뒤지지 않는. 바로 시작했어요. 이것도 앞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죠. 자기 세다고 말이야. 이 가로시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어? 우린 다 요번 이 줄다리기가 가로시 이 선상에 이 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다른 캐릭들이 이렇게 쥐죽은 듯이 정말 이거 왜 쥐죽은 듯이 가로시만 보이면 이쪽으로 보이지 않는 선. 자, 티리엘 이렐 1대1. 그 누구에게도 정말 뒤지지 않는 1대1 캐릭터 두 명. 아래에는 가로시 디아블로인데. 하지마! 난 공포의 군주다! 하지마! 하지마! 워크래프트 수준. 이것이 워크래프트다. 자,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딜 교환을 보아줍니다. 이것이 워크래프트다! 흐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아무리 디아블로도 지금 세긴 센데. 자, 카라즘. 이거, 오, 디아블로 잘 됐어요? 먼저 하기 좀 그렇죠? 어, 그냥 던져버리기. 만화가 없어서 서로 일단 우물 먹고. 카라짐은 용병 캠프 잘 돌아주고 있습니다. 진짜 조용히 게임 잘 하시는. 자, 이건 다들 누구 어느 쪽을. 아무래도 근데 워크래프트 팬들이 많긴 한데 상대적 약자처럼 보이는 디아블로를 응원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자, 줄진과 줄진만 가나요? 이것도 아까처럼 워크래프트 진영이 지면 약간 이변이긴 하겠죠. 티리엘은 여전히 가만히 공군 뒤,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 각을 보고 있고. 아, 이거 가로시 노리나요? 헛! 헛! 그놈! 그놈! 그놈 일로 와라! 공군 뒤! 앙! 응, 안 돼!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우리 쪽으로 던져버릴 뻔한. 깜짝 놀랐습니다. 때릴만하죠. 이거 제가 잘 알아요. 이거 때릴만한데 때릴만하죠. 쫓아갈만해요. 자, 벗을. 오! 영혼의 벗을 갔어요. 자, 그리고 오! 녀석 가로씨, 이 녀석 일로와. 너를 죽이자. 너는 죽여야겠다. 아, 근데 아 화매. 아. 가만두지 않아요. 화매 저 스킬 이름은 잘 모르겠으나 이거 아시죠? 저게 탱커 라인에 꼽히면은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심판이죠. 심판 신문인가요? 신문인가 심판인가. 에휴, 속상합니다. 자, 첫 번째 공물입니다. 근데 아즈모단 스택상 한번 볼까요? 33스택 괜찮게 쌓고 있거든요. 자, 보이지 않는 가로시로 존재하는 선, 보이지 않는 가로시의 선 갑니다. 가로시 다. 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곡물 먹으러 왔단다. 곡물 먹으러 왔다. 오, 이러면 1.4. 자, 뒤에 근데 이 녀석 화매 감사합니다. 화매, 이게 화매다. 자, 이렐도 물렸어요. 어, 근데 이게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긴 달았어요. 화이트 메인도. 그리고 지금 만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 자, 이리를 다시 갑니다. 화면은 만화 채우고 왔고요. 가로시 던져버리고 켈타스 뒤에서. 켈타스도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서로 마음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 피 상황 나쁘지 않죠. 언제 각을 잴 건지. 이리를 들어가서 갖고고요. 자, 디아블로 많이 들어가. 아, 디아블로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회오리 저기 떨어지면. 디아블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자, 회오리 올라가고 이레리 아래서 계속 점프. 카라짐 버스로 치료를 더 해주고 있는데 티리엘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티리엘은 칼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오, 예, 칼 베이크.
오 이거 칼 빠졌는데 디렐 디렐. 자 근데 딜러 라인 그 자리에 불렸죠. 카라짐 카라짐 지원한다. 전투 가로치고 지원 가시야. 워크래프트 화매. 이게 화매다. 이게 화매다. 일단 첫 번째 곡물은 워크래프트가 가져갑니다. 이게 화매다. 어디를 오지마. 아 다시 오야. 그래도 경험치 정말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 상황. 그리고 여전히 스택 63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은 축성. 그 축성이 있다면 대박만 터진다면 티리엘이거든요. 자, 그 궁극기가 디아블로한테는 있어요. 아 심판 간다면은 그거는 전체 채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오 티리엘. 근데 이분이 심판을 갈 것 같진 않고 티리엘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뭐 의중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공물 나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포킹 포킹 포킹. 이렐과 티리엘 자존심 싸움 시작했어요. 디아블로 막고 시작하고요. 살짝 공포의 군주인데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는 가루시 치킨 그 녀석. 자 위에선 자존심 싸움 계속되고 내가 탑이다. 이 탑 신병자들. 자 네 좀 모아. 좀 모아. 자 둘이서 자 둘이서 그 사이에 가로시 들어갔는데요. 이거 유지력 이거 유지력 지독한. 자 계속해서 서로 봐주지 마주지 않아요. 흥미진진하네요. 흥미진진하네요. 자 마라 아들아. 아 여기서 잠깐 강해져서 돌아오마. 이 사이에 곡물을 또 워크래프트가 챙겼습니다. 오? 그 오더. 자 위쪽이고요. 좋은 오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오더가 될 수도 있어요. 워크래프트는 현재 투사를 챙겨주고 있는 상황. 이레리 탑 경험치 그리고 디아블로가 이 오더로 우두머리를 챙깁니다. 올라가면 9초 상황은 화들짝. 켈타스 무빙 화들짝. 진짜 이거 잘못하다 끊길 수도 있는데. 자 가로씨가 이걸 어떻게든 먹으려고 오는데 아래 빠질 수밖에 없죠. 어 이 정도까지 들어왔어요. 다지 딩고. 그리고 도발. 헌신적인 수호자의 성스러운 징벌 찍었습니다. 이거 진짜 어떤 궁극기인지 아시죠? 그 신성화 지역에 피 한꺼번에 차는 거. 정말 맞고 피가 빠졌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오 심판 갔어요. 이게 디아블로.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심판이다. 내가 심판 그 자체. 심판 찍어서 칠면으로 같이 굴리겠다는 거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 무조건 자르고 가겠다. 이러면 이 싸움이 아마 경기의 향방을 좀 가르겠는데요. 자 투사를 먹은 상황. 시간을 끌면은 디아블로 팀이 조금 더 유리한. 오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뭐 시야 봐주는 거죠 이거는. 그죠. 자 시간 끌면서 천천히 싸움 보고 있습니다. 번숨이에요. 하 근데 이 싸움은 화매 궁극기도 다 있고 심판이 없는 상황. 아, 이 싸움 이 싸움 이 싸움 봐야죠 봐야죠. 디아블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체력 다 빠졌어도 화매가 있거든요. 자 위쪽에는 줄진이. 아래쪽에 디아블로가 체력이 다르고 칼아지면 칠면 생존용으로 쓰면 별로 안 좋은데요. 한 명을 그래도 자를 수 있나요? 자 화이트맨 궁극기 화이트맨 궁극기 심판. 자 오 구워 구워액 호구액. 거리가 안 닿았어요. 디아 아 디아블로 팀에 아주 못한 넘겨줘서 살 수 있나요? 살풍 안 맞고 실드 살려줘 우액.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살려줘. 자, 여기는 워크래프트 팀이 곡물 3개를 모아 저주가 시작됩니다. 아, 선전했는데요. 순간 디아블로의 체력만 잘 안 빠졌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어요. 야 이거 가로시 진짜 이거 공포의 군주 가로시 아닙니까? 어? 치킨 디아블로 공포의 군주 가로시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예요 이거는. 아니 이게 세계관이라 하지만 아무리 치킨이 이게 저긴 악마인데 아주. 자 천천히 계속해서 앞 또 시작이다 이 양반들 또 또 시작 또 시작입니다. 탑에서 트락트락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래는. 그리고 자 빠르게 밀어줍니다. 개의치 않고 밀어버렸어요. 자 돌려서 어디로 향하나요? 용병 쪽으로. 야 씨알을 여기까지 먹어주네요. 저주가 끝난 카라짐은 13레벨. 일단 각을 어떻게 볼지. 천둥신의 방력 정의의 칼날. 그런데 일단 소방상태 카라짐이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정화를 갈지 아니면은 칠면을 갈지. 아 이게 한 타이밍만 늦게 봤어도. 자 일단 상황 파악. 디아블로 정찰병 관측병 디아블로 보고 완료. 하지만 이레리 앞에서 되나요? 못 내려옵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우두머리는 워크래프트 팀이 가져갔습니다. 아 이래 순간적으로 막 앞으로 나오는 척을 엄청나게 해서 유연함 천지공법일 확률도 높아지고 저래도 아마 정화를 가니까 가로씨한테 가로씨 앞에 있는 거 정화해줘도 나쁘진 않거든요. 안 넘어가거든요 잘. 저 막으러 갑니다. 대상이 바뀌었어요. 어? 아까는 분명히 천사놈이랑 싸웠는데 이놈은 꽤 크잖아. 싸울만합니다. 그래도 싸울만합니다. 아까 천사놈은. 자 올라갑니다. 이렐 나름 천사 스킨이긴 하지만. 자 압박 계속 들어가나요? 어? 무슨 의도인진 알죠? 무슨 의도인진 알죠? 공군! 공군! 회오리 안 맞았고! 아 이 치킨놈! 도발! 불자까지! 거기에 화이트 메인의 신성화군. 이것이 이제는 디아블로 아닙니다. 빨간 머키라고 불러주십시오. 천사 머키. 이제 저거 디아블로 아니에요. 지금 부활 했는데 말랑말랑하거든요. 천사 먹힙니다. 오! 겁나 셉니다 아즈모단. 근데 자 오! 아 근데 이 녀석들은 없어. 자 공군 빨간 먹힌 야 심판 뒷라인 아즈모단 포킹 가로씨 먼저 잡고 타지딩고 발동. 자 빨간 아 먹힌 죽고 이래 이 나쁜 녀석 그러지마. 근데 먹었어요. 이 정도면 선방 제대로 했어요. 지금 스택이 어떻게 되죠? 자 덩크 한번 숨잡고 3 2 1 침착하게 커리 커리 침착하게. 아 까비 245스택 245스택 자 그래도 먹긴 먹었습니다. 쫓아왔어요 지금. 근데 이 장렬이 슬슬 짜증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켈타스의 장렬 정화의 손길 갔어요. 참지원가 이거는 무조건 도발 걸리는 거 켈타스의 소용돌이 걸리는 거 그대로 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계속 막아주고 디아블로 팀에 반격할 수 있는 타이밍 아래쪽으로 라인 몰아두고 정비하고 오는 순간
정비하고 오기 전에 먼저 자리 잡고 한 명 끊던지. 아, 먼저 용병 굴리나요? 이래도 좋죠. 디아블로 팀의 좋은 기회입니다. 경험치를 역전할 수 있는. 심상치 않죠? 궁극기 전부 있거든요. 심판의 시간이다. 심판의 시간이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딜의 리브로. 어, 시한부. 어, 이게 뭐지? 자, 깜짝 놀라키게 하는. 여기 바로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죠. 어? 가쁜 딜. 갑자기 분위기 딜을. 찍어놓고 뒤에 이래. 저놈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이래는. 자, 공포의 군주건 뭐건 넘겨버리겠다는 건가요? 아, 와이구엑. 아, 근데 아까 근데 막아놓고 이놈은 천사에서 안 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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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리어도. 아, 이래놈 뒤에 줄진. 이래놈 흡수. 저기 딜이 다 들어갔는데 제발 살려 주어. 근데 불짝 같이 맞았어요. 정화주려고 했는데 뭔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정화주려고 했는데 같이 맞았어요. 네, 저 알아. 제가 카라짐을 많이 해봐서 저런 장면을 알아요. 불사 타즈딩고. 당신의 선의가 남들에게는 불쾌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원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불작이 같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저 상황 정확히 압니다. 진짜 너무 공감합니다. 아, 17렙 대 18렙 정말 힐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웩! 그 녀석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 아직 모르긴 합니다. 영혼석 몇 개 가지고 있죠, 디아블로? 48. 반 먹기. 반 먹기 정도. 어, 먹기는 아니고 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반쪽 하프 먹기. 자, 찍어놓고요. 찍어놓고요. 오오오, 천사님? 우와, 스턴 한번 걸렸으면 위험할 뻔. 근데 아즈모다님의 포킹이, 아즈모다님의 포킹이 점점점 나오거든요. 이게 이거. 어, 아파요. 화이트맨, 화이트맨. 아, 근데 나 화이트맨 비차는 거. 와, 와, 이거 어떻게. 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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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와, 근데 순간 피차는 잡았습니다. 1L 흡수. 그럼 위에 봐야죠. 티리엘 도망가고 1L. 이거 할 수 있나요? 근데 16레벨 찍히면 1L도 세죠. 이제 오버워치 팀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다음 상대가 될 수 있는. 자, 곡물 두 개씩 갑니다. 우두머리가요. 디아블로 팀도 아직 그 타임이 옵니다. 아모 타임, 모단 타임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돼요. 모던 타임즈. 자, 근데 이거 굴려놓으면 이제 3공물이거든요? 잘못하면 1을 가. 이거는 핵가까지도 보겠다는 거예요. 어, 근데 좀 늦죠? 좀 늦어요? 이거 눈치채고 가면은 막을 수 있긴 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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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이러면 정비해야 돼요. 먼저 가거든요? 먼저 가거든요? 여기만 먹으면 곡물로 1일 먼저 찍을텐데. 중간을 티레일이 차단. 먼저 찍을텐데 이 1일이 얼마나, 얼마나. 자, 먼저 오고 곡물 먹는거. 아, 근데 방해가 됐네요. 그러면 가로시 체력이 없는거 하고 여기서 싸워야죠. 우드 보내고, 우드 보내고 여기서 사활을 건, 사활을 건 승부. 우드는 그냥 보냅니다. 아, 피 다 찼어요, 가로씨. 화이트맨 큐큐. 이거 안 된다. 20레벨. 20레벨. 20레벨이에요. 그러면 뭐다? 트윈 우드. 자, 트윈 우드 들어갔는데
탑으로 갑니다. 자, 2두 떴습니다. 2두 우투머리. 근데 막았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죠. 핵각까지 볼 수 있는, 핵각까지도 볼 수 있는 우두입니다. 20레벨이 안 됐어요. 오! 7면! 7면! 아, 다 맞아주고! 아, 공포의 먹기. 공포의 먹기 디아블로. 여기서 카샤 컷. 그리고 도발. 그 녀석. 그 녀석 도발. 디리엘. 내가 바로, 오, 디리엘 삽니다. 막을 수 있나요? 아, 근데 아줌보단 아프긴 아프거든요, 지금. 그런데 카라짐 죽으면은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워크래프트 팀의 결승 진출이 됩니다. GG. 너무 잘 싸웠는데 디아블로 팀도.